이번에는 아까 말 나온 김에 취업으로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취업률이나 뭐 취업하고 나서 연봉이나 이런 거를 각자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봉 하면은 무조건 군대가 진짜 높지 않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벌써부터 입이 살짝 근질근질하시는데. 일단 뭐 다른 분들한테 일단 기회를 주자고. 취업 얘기를 한번 기회를 한번 주자고. 취업 일단 식품영양학과는 졸업을 하면 3학년 때 위생사랑 4학년 때 영양사를 따고 기본적으로 졸업을 해요. 필수인가? 필수는 아닌데 웬만하면 따는 위생사. 위생사랑 영양사. 영양사. 네, 근데 위생사랑 영양사가 좀 취업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어디서든 전다 불러준. 아, 그래요? 아,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고 위생은 위생 관련한 곳에 들어가고 영양사는 이제 무조건 학교에 한 명씩 있어야 되고 산업체 한 명씩 있어야 되다 보니까 불러주는데 연봉은 노코멘트 가능할까요? 연봉, 평균 연봉, 혹시 네. 받고 싶은 연봉으로 해. 저는 초반 연봉. 총 3천만 해도 바로 달려가요? 네. 초봉 3천. 초봉 3천만 해도 초봉이잖아요. 원래 영양사라는 직업 자체가 초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직을 통해서 연봉 협상을 통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배들은 어떤 선배들 한좀 제일 많이 받는 선배들이 얼마 좀 받아요? 연봉 선배 없어요? 근데 선배를 만나서 서로 연봉을 연봉을 얘기하는 연봉을 얘기하는 연봉을 얘기하는 수 있죠. 우리는 되게 흔하게 형님 진짜 얼마 받습니까 요즘? 선배님 요즘 얼마 받아요? 요즘 지금 어때요? 몇년 차에 얼마 받아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저희도 연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안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니까 그 아까의 부족함. 아, 이건 농이었고. 예. 아니 어딜 가나 그냥 뭐 연봉이 다 비슷비슷 한거 아니에요? 비슷비슷한데 이제 기숙 영양사로 들어가면 그만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근데 저희는 학교 영양사도 있으니까 학교 영양사는 방학이 있다는 메리트. 근데 워라밸이 보장되니까 어느 정도 영양사라는 직업 자체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요리를 감독하는 위생 감독하는 역할이지 계획을 짜고 막 그러잖아요. 식단도 막 짜야 되고 식단도 짜고. 근데 저희는 일단 취업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유아교육과의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통은 어린이집은 일단 보육교사대 유아의 그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육해야 되는 유아의 수는 줄지만, 그만큼 그 비율도 줄어서, 네, 더 필요한 인력은 여전히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는 유아교육과가 4년제고, 뭐, 다른, 보육학과나 이런 데도 있지만 유아교육과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일단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정교사 자격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나와서 이제 졸업을 하면 초임교사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거나 이러면 취업은 잘 된다. 근데 연봉이 얼마인가? 보통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 아 그건 진짜 저 연봉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사립유치원을 가느냐, 어린이집을 가느냐, 국립. 국공립을 가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어린이집 유치원 차이? 또 어린이집 유치원 안에서도 국공립, 뭐 민간 사립,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연봉 너무 모르겠다. 천차만별이다. 네. 그러면은, 뭐야, 얼마면 가능한가? 난이 정도 받으면 나 바로 취업하겠다. 나이 회사 바로 들어간다. 이 정도 주면은. 현실성 있게.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거 같아요. 아직 그런가? 저는 그리고 또 뭐야 그것도 있잖아요. 유아교육과 취업길이 내가 저 여자친구가 유아교육과인데 보통 딱두 가지 길로 다니더라고요. 직장 어린이집이라 그랬나? 그냥 직장 바로 어린이집을 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보통 국가시험 뭐라 그랬지? 임용고사를 다들 보는데 그걸로 되게 길이 많이 나뉘던데 거의. 왜냐면 임용고시는 일단 저희가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같은 그런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서 하는 거라 호봉도 척척 잘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게 임용고시를 봐서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유아교육과면 보통 어린 애기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과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만 5세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밖에 없고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어린이집 종류 중에서도 종류가 많지만 직장 어린이집이 좀 그 메리트가 좀 있어서 직장 어린이집도 호봉이 잘 쌓이고 재단이 있어서 그 직장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재단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재단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저희 세대가 자랑 우리가 진짜 자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뭐 사천 연봉 4천이 아니면은 일단 보지도 않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많으면은 뭐 6천 6천까지는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만약에 자기가 뭐 기사 쌍기사 그러니까 건축으로 따지자면은 건축기사랑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사 같은 경우 두 개에다가 뭐 수상경력에 영어 공인영어 어학점수 어학점수가 조금 한계가 있고 뭐 대외활동도 조금 했다면은 학점도 한 3.5 이상이라면은 그러면 진짜 연봉 그래도 한 4,500, 5,000은 그냥 기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펙이 5,000은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뭐야 보통 작년까지 경기가 지금 뭐 전쟁이니 뭐 코로나니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돼가지고 지금 건설업이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이렇게 학과 단톡방에 맨날 올랐어요. 뭐 4,500 어디 정규직 뭐 4,000 뭐 4,600 4,700 막 이렇게 계속 올라왔었는데 근데 진짜 저희가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뚝 끊겼어. 이제 나 진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진짜 근데 걱정이 없었거든. 누구든 진짜 4,000 이상 받으니까 누구든 선배들이 누구든 4,000 이상 받고 그 졸업을 하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어느 정도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진짜 우리가 사학년이 되고 졸업반이 되고 열심히 하니까 뚝 끊겨. 막 진짜 1년에 못해도 진짜 막 30개 40개씩은 계속 올라왔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한 개? 요즘 한 개? 이번에 그럼 저희한테 뭐 이화수가 준다고 뭐라 하신 거랑 똑같은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신 건 똑같은. 근데 저희는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거지. 이게 언제든 회복이 가능해요. 저희는 호황이 항상 5년 주기로 항상 와요. 경제 뭐야 건설업의 그 불황이 5년 주기로 항상 와요. 5년 주기로 조금 4년 동안은 계속 경기가 좋다가 건축 경기가 좋다가 그러다가 한 1년 정도는 또 침체되고 또 다시 오르다가 침체되고 이거의 무한 반복이라 저희는 1년만 그냥 버티면 무조건 취업은 된다. 그리고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야 사람들이 막 진짜 제 착각이 뭐냐면 뭐야 지금 우리는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진짜 기업이 와달라고 막 부탁을 했던 거지 우리가 찾아서 취업자를 찾아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하고자 맘먹으면 취업을 해 사실상 어디든 할 수 있는 3,500에는 3,500에는 그 바로 들어가고 진짜 보통 4,000까지도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4,000까지도 그냥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뭐 기사를 준비하고 공인영어를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했던 게 결국은 그냥 중소기업을 가자고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뭐 태국 중견으로 시작을 해서 대기업까지는 바라보자고 준비를 했던 거니까 지금 좀 그게 조금 힘들다 지금은 그게 좀 힘들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견은 그냥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지 않는가 그래요 저희는 근데 건축하시면 워라밸은 보장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좀 마이너스 되게 마이너스예요 네.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주말에 쉬고 주말은 쉬는 편 쉬는 편인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쉴 수도 있어요 주말보다도 그게 격주로도 네. 일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일찍 새벽에 네. 뭐 출근을 거의 대부분 네. 하기 때문에 6시까지 거의 나가는 편이고 퇴근도 딱 5시에 네. 보통 하게 되는데 5시에 못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5시에 나와서 5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시 출근해가지고 5시에 끝나면 현장이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내일 당장에 있어야 될 일들 도면이나 아니면은 뭐 서류도 불러야 될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물류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해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데 또 문제가 건축의 또 문제 그 선배들이 항상 말하는 게 항상 회식을 해. 항상 뭐 과장님, 현장 소장님 이런 분들이 회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몸이 힘드니까 그냥 술로 그냥 뭐 빨리 자고 그냥 이래서 그냥 회식 문화가 되게 발달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6시 출근, 6시 퇴근, 12시간까? 한 그 이상, 무조건 그 이상 할걸? 12시간이면 한 15시간?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연봉이 그거 들으니까 또 연봉이 제일 쓸 수 없겠다. 저희도 그렇게 일하면 연봉이 3천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7시 출근, 3시 퇴근인데. 아 3시 퇴근? 네. 저희는 아침에 검수 작업하고 그 중식은 11시부터 2시 사이가 피크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빨리 돈은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 보통 공대를 선택을 하니까 진짜 뭐 좋아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학과를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학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취업률도 좋고 그 다음에 나중 미래를 봤을 때 보통에는 한 10년 정도 하고 15년 정도 하고 현장 소장을 달고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보통은 자기만의 사업체를 내는 게 보통 건축 공학도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종합건설사를 이렇게 차리는 게 목표지 그냥 우리 계속 회사를 다니는 거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절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 연봉 이쪽에 약간 좀 치중해서 생각을 하는 거 같고 오히려 저희는 뭔가 되게 교사로서의 뭔가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저는 진짜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유아교과에 온 사람이거든요. 아니 뭐 정말이에요. 저희도 사명감 있죠 당연히. 저희도 건축 되게 좋아서 오는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연봉을 쫓아서 가는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좀 뭔가 그 유치원이 가진 그런 뭐 교육적인 그런 거를 본다거나 아니면 잘 맞는 원장님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걸 보고 가기 때문에. 저희도 국민 건강 증진을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어디 회사를 선택할 때, 그냥, 진짜 원장님이라던가, 뭐, 보육생이 몇 명, 그 다음 보육교사 몇 명, 막 이런 거를 보고, 여기도 어떻게 워라밸 이런 걸 막 찾아보고 가는 거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든 간에, 어차피 힘들 건 매한가지다. 어떻게 보면은, 건축공학생들도,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현장, 저희처럼 현장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무를 꿈꾸고, 그냥, 안에 내부에서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장 안전관리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근데 다른 쪽은 비슷비슷해요 사실 연봉이 거기도 한 3천대로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현장 같은 경우가 많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어느 회사를 가도 힘들 걸 차피 아니까 그냥 돈 제일 많이 준 데 가버리자 이런 마인드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나 사실 제가 워라벨을 말해가지고 굉장히 영양사가 편한 직업처럼 보일 수 아니요. 있는데 아니요 아니 아까 충분히 편한 걸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우린 쟁패하다 지금 그런 걸로 봅시다 영양사면 뭐 15시 퇴근 7시 출근 15시면 뭐 근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우가 그 조리사 분들이랑 의사소통 과정에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따지면 저희도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게 좀 큰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슈도 되게 많고, 그럼요. 우리는 반장님들이랑 소주 한잔 하니까 반장님 오늘 끝나고 뭐 하시냐고. 나랑 소주 한잔. 싸워도 어차피 이슈 마시면 다 풀릴 거니까. 다음날 이런 한다고 오늘 삼겹살이야 이러면 그냥 바로 되니까. 보통은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직업마다 그 성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특히 유치원 교사도 되게 교사라는 직업도 성격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저희도 조금 쭈뼛쭈뼛되고 좀 소심한 사람들은 현장 선배들을 보면은 현장을 돈을 쫓아 현장을 갔는데도 오래 못 받더라고요. 적응하기 힘들고 되게 성격이 센 사람들이 되게 좀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건축 현장이라는 자체가 너무 위험한 요소들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응을 많이 못하게 되면은 조금 많이 도태되고 좀 다른 길을 찾아보더라고요 선배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성격이 맞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조금 힘들었다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소주 한 잔 탈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보통 쿨한 사람들 쿨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사실 건축 설계를 하게 되면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캐드 열심히 하고 손목 이렇게 부수고 있고 그런 직업들도 건축도 많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건축. 이제 취업률이랑 연봉이랑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뭐 산학 협력해가지고 인턴십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실습을 나간다든가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1박 2일로 가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사실상 저는 한 번도 참가를 하지 못했는데 보통 호텔 같은 데를 뭐 탑스테인이라던가 강릉에 있는 그런 데를 가가지고 뭐 취업 특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열고 자소서 특강 이런 것도 되게 그냥 하루 밥 먹으면서 되게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행사를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번 주도 한 3번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가고 싶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게 가지 못했었는데 근데 도움되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뭐 취업상담센터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면은 막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안되적인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뭐야 그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취업 지원제도 그런 것도 그건 일단 신청을 했냐 이러면서 다 권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솔직히 뭐 자소서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컨펌을 되게 해주는 센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을 잘 못합니다 사실. 뭔가 학과 안에서 건축학과를 위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건 없어요? 취업을 위해 해주는 거? 아 저희는 저 제가 취업이 되니까. 아 취업이 되니까? 네 취업이 되니까 우리가 뭐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아 그런 게 있긴 해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졸업작품 전시회를 하니까 근데 거기서 만들 때 그 프로젝트가 거의 1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그걸 진짜 어느 정도 우수하게 만들면은 보통 교수님들이 지도교수님들이 그걸 데리고 다시 공모전으로 나가요. 공모전에서 보통 수상 경력을 많이 채우고 대회 그런 뭐야 스펙을 쌓아오는 경향이 많죠. 그렇게 학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막 캐들 이렇게 저희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연구실 공대는 연구실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는 저희 뭐 건축 공학과만 하더라도 뭐 친환경 구조 설계 뭐 그 다음에 뭐 환기 막 이런 시공 네, 시공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구실만 한 다여섯 개가 돼버리니까 어디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연구실에 대한 스펙 전문 지식을 좀 쌓고 싶다 싶으면은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취업도 도와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니까. 일단 저희 학과는 무조건 실습이 무조건 필요한 학과니까 아무래도 2학년 때는 그 교육 봉사를 나가게 되고 3학년 때는 보육 자격증을 위해서 보육 실습을 나가고 3학년 때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2학년 때 교육 봉사, 3학년 때 실습, 4학년 때 이제 유치원 실습을 나가게 돼서 실습을 꽤 많이 나가는데 뭐 이것도 학과에서 다 막 연결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학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많고 뭐 학과에서 특강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해주고 있고 선배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임용고시가 특히 어려우니까 임용고시 합격 선배들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교수님들이 현장에 다 계셨던 분들이라 현장에 계셨을 때 같이 뭐 하셨던 아직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 낙하산 네? 낙하산 끼워주기 아니요 장난이구나 현장에 계셨을 때 같이 네. 일하셨던 그런 현장 아직도 현장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이제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려고 해주시고 아까 뭐 연구실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강의동에 유치원 교실처럼 꾸며진 그런 교실이 강의실이 있어요? 네 유치원 교실처럼 꾸며진 강의실 두 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의 수업도 연습 진짜 애기들 의자, 애기들 책상 이런 거 해가지고 앞에 앉아서 선생님 역할 하고 이렇게 하는 모의 수업을 연습해야 돼가지고 그럼 이제 애기 연기도 하고 네 저희 한 명이 여기 다요 네 한 명이 이제 교사 역할을 하면 한 명은 네 명이 애기 역할하고 뭐 이렇게 조별로 하면 그렇게 하는 만약 반에 28명이다 하면은 한 명이 교사 27명이 다 유아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이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와 애기 역할을 진짜 연기를 진짜 막 애기처럼 네! 이래 그냥 진짜 다 애기 목소리에서 대답 다 해주고 그래서 그 네, 진짜 애기들이 할 법한 말들로 해줘야 돼 왜냐 그 다 영상을 찍어서 교육 그걸 보내야 돼가지고 네 근데 저희도 이런 애기
연기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응? 시경이? 과에서요? 네, 과에서. 아, 시간 짜주는. 저희는 역량교육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 애기, 학생, 어른, 노인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야채 괴물을 물리치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야채 피자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거의 전공 과목은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는 다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그 유아교육과의 또 장점 중 하나가 동극이라고. 아, 동극. 동극이 이번 연도는 좀 없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동극이라고 이제 늘푸름제라고 학과 학술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다른 뭐 유치원, 그 근교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뭐 별주부전도 했었고. 맞아요. 토마토. 아, 그 나는 연 같은.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삼척이나 뭐 동해 아니면 독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제가 알기로 작년에 초대했던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 16개인가 17개 정도 되거든요. 유치원들이 이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나눠가지고 오전에 공연 쫙 하고 또 다시 다른 어린이집 들어와서 오후에 또 공연하는데 그게 앞에 나가서 동극도 하고 그 율동 아까 말씀하셨던 율동도 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 퀄리티가 되게 높아. 그 소품도 직접 다 만드시고 다 만들어요. 그 옷이랑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잘라서 만들고 옷도 다 뭐 이런 거 재단 해가지고 옷 맞춰서 하고 네 그렇게 하죠. 유아교육과 되게 재밌는 활동들이 많아. 근데 재밌긴 하겠다. 재밌습니다. 그 실제로 아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 이게 처음 뭐 연습할 때도 뭐 힘들고 이런 일이 있다가도 아기들 앞에 서면 다 신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올해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게 못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취업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보통 건축 우리는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아 뭐 학과다라는 생각하자면 건축공사라는 게 있어요. 건축공사요? 네. 건축공사. 진짜? 아, 집을 지으러 가요. 뭐 리모델링 해주고. 농어촌에 뭐 집 이렇게 고장 나셔서 뭐. 수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거 고쳐주는 약 거의 한 3주 동안을 하는데 그냥 가서 뭐 숙식을 하거든요 저희가. 의무인가요? 아니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열려있다는 거. 또 경험도 썰 수 있고 공사 시간도 되게 많이 주고. 3주 딱 갔다 오면 거의 100몇 시간 그냥 딱딱 때려 박혀 있으니까. 열정페이로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냥 아니에요. 공사는 세상에 네. 우리도 3명을 갖고 한다니까요. 우리도 마음으로 도넛이 한다고 뭐 사는 줄 알아? 아니 저희도 뭐 공사 있고 실수 아, 저희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사를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 보통 저희가 가는 지역들이 농어촌 되게 그 협소한 곳들을 많이 가요. 그런 시설들이 전기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진짜 대문이 망가졌으면 진짜 대문도 만들어요. 대문도 심지어 만들고 뭐 벽이 망가졌으면 진짜 공구리도 치고 뭐 나무도 올리고 근데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런 재료나 이런 건 어떻게 학과에 다 있어요 저희. 아 정말요? 다 장비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걸로 막 드릴 받고 닦아싸고 망치질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뭐 한다? 술 먹는다. 막걸리 오늘 고생했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이게 몸이 막걸리 먹어야 돼. 술로 일단 술로 술로 빨리 막 먹고 그때도 한 7시쯤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7시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시작하라고 해가 지면 이제가 그게 일찍 일어나니까 보통 잠이 빨리 안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술 빨리 먹고 빨리 잠들어 버리자. 미리 직업 체험을 하는 거네요. 예, 네,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경험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때 건축공사를 많이 갔다가 이제 3학년 때는 보통 기사 준비를 많이 해요. 재업증.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사이사이 뭐 1, 2, 3, 4 그 사이사이에 뭐 공모전이나 수상을 할 수 있는 거면은 나가긴 하는데 근데 보통 저희는 그렇게까지 막 목매이지 않아요. 그런 공모전에.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공모전이 되게 큰 무기가 되는데 저희한테 가장 큰 무기는 취업 시장에 가장 큰 무기는 기사기 때문에 기사 준비만 되게 열심히 하는 거죠 4학년 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기사를 따고 나면은 그냥 공인 영어를 준비해서 보통 싼 기사에 공인 영어 하나 보통 들고 그렇게 그냥 취업을 나가는 편이죠 저희 되게. 그렇게만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위생사를 따잖아요. 위생사 준비하기 전에 대부분 조리 자격증을 따는 편이에요. 한식, 양식 그런 보험. 근데 요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심으 나오면 요리를 안 하는데. 아 근데 이게 네. 그 영양사 업무 중에 네. 그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돼요. 아. 조리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대파는 몇 센치로 잘라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볶아주시고 그거를 저희가 다 적어야 돼요.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희도 조리 업무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기업에서 네. 막 그 조리사분들이 부족하면 영양사분들이 직접 투입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기업에서는 조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대 조건으로 걸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3학년 때 미생사를 따고 네.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때 영양사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열려요. 2주 동안 현장 실습을 가는 건데 그때 영양사 업무를 실전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이수해야지만 4학년 2학기 때 영양사 국가고시를 딸 수 있습니다. 아, 취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을 위해서 졸업생 특강 이렇게 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또 그 뭐야 실습 장소를 우리 심지어 우리 대학에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식당 학생 식당에서도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혼적 캠퍼스 네. 학생 식당이랑 독일 네. 캠퍼스 학생 식당 에서도 네, 가끔씩 근데 인원이 그래도 꽤 있으면 다 어디로 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가에 있는 중학교 아 본가로 그렇죠 본가에 있는 데를 가면은 본인이 직접 알아서 거기를 넣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나온 중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 영양사 쌤이랑 친해가지고 혹시 저 지금 실습생으로 써주실 수 있나? 라고 물어봤는데 혹시 그 실습 그 기간을 놓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어느 정도 학교에서 매뉴얼 뭐야 갈 수 있는 학교를 뭐 보내주지 않나?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요? 직접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가 네, 직접 네. 알아보고 직접 가야 되는데 모두 직접 해야 돼요. 해가지고 저는 근데 그 고등학교가 저희가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햇섭이에요. 그 아 마크 햇섭 마크 그 모든 위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게 햇섭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햇섭 마크 뭐 그런 느낌 그런 햇섭 과정을 거쳐야 하는 햇섭 마크를 걸 수가 있어요. 아 해가지고 그 햇섭이 지금 학교에서는 공사로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다른 중학교로 취업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지금 분량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계속 시시가 훨씬 많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뭔가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아니 없습니다. 네, 그럼 취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